푸른색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 부산교통공사. 먹구름이 걷히고 오렌지빛 햇살이 비추는 화성FC. 리그 초반 상반된 날씨에 두 팀이 맞붙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오늘의 승자는 어떤 팀일까요? K3 리그 5라운드 인업 신홍기 감독의 선택입니다. 골키퍼 서동현, 박현준, 안상진, 권진영, 이재승, 김민서, 권기찬, 우재욱, 강영훈, 박힘송, 박정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골키퍼 김승건, 캡틴 최명희, 임참석, 변준범, 카이오, 김현태, 김민석, 김창대, 조용준, 루안, 브리또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화성FC의 K3리그 5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홈팀 부산교통공사 푸른색 유니폼, 오른쪽 화성FC 흰색 유니폼입니다. 가운데로 내줬고요. 페네트리아 바깥쪽에서 페네테크 정면입니다. 조용준이고요. 페네트리아 안쪽에서 수비 2명 다이고 조용준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그대로 크로스, 원터치 패스, 수비가 걷어냅니다. 이재승의 좋은 클리어. 화성FC가 전방에서 상당히 짧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플레이를 만들어봤습니다만 이재승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걸어냈습니다. 네, 절묘한 원터치 패스 김창대 선수를 보고 내줬습니다만 이재승 선수의 가졌기 때문에 이 부산교통공사의 좌우 측면을 흔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른쪽에서 부산교통공사 앞에 카이오 두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아, 오른쪽에서 카이오 선수를 앞에 두고도 크로스가 올라갔고 우재욱 선수가 논스톱으로 이용해봤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고 김소웅 선수가 컵백을 내줬고 우재욱 선수가 이것을 논스톱으로 이어가봤습니다만 왼쪽 골. 다시 한번 부산교통공사 이번엔 공 이어졌고요.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박현준. 박현준 왼발 낮고 빠른 크로스. 뒤쪽에 흐른 공. 부산교통공사의 코너킥입니다. 박현준 선수의 과감한 오버래핑부터 시작된 이번 공격. 화성FC가 급하게 걷어내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코너킥이 가운데로 연결. 김현태가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높은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페레테리오 안쪽에서 다시 한번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공이 나갔습니다. 골라인 아웃 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골킥입니다. 화성FC 이승재 선수가 한 차례 조금 멋진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김창대 선수의 머리에 정확히 맞지 못했고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수론입니다. 앞쪽으로 연결. 임창석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공 흘렀습니다. 임창석과 대결인데요. 페네트리 안쪽에서 부산교통공사 넘겨줬습니다만 네, 수비가 이를 걷어내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페네트리 안쪽에서 경합 상황이 벌어졌고 이를 본인이 지켜내면서 결국엔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확실히 많은 선수들이 페네트리 안쪽에 있습니다. 이재승 붙여줬습니다. 김승건 막아냅니다. 지금은 이재승 선수의 날카로운 킥이 그대로 골문을 향했습니다. 잘 감겨 들어갔고 김승건 키퍼가 이를 쳐냈습니다. 이재승의 날카로운 가마차. 페네트리 안쪽에서 루안의 컵백 내줬습니다만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진 K3리그 5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전반전 양팀 아주 침착하게 또 치열하게 신경전과 화성FC 입장에서는 루안 선수의 득점이 빨리 터지길 팬들 그리고 선수들 감독들 모두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부산교통공사와 화성FC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 흰색 유니폼의 화성FC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최명희와 볼경합. 부산교통공사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강영웅 페네트리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강영웅 영웅처럼 나타났습니다. 부산 구덕운동장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강영웅입니다.
강영웅의 오른발 슈팅. 이것이 안에 골대 맞고 들어갔다가 그물에 맞고 나왔군요. 김승건 선수가 뒤늦게 잡아왔습니다만 이미 골라인을 골대를 강타한 후였습니다. 강영웅의 득점으로 부산교통공사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김창대가 길게 올려줬습니다. 서도경의 펀치. 뒤쪽에서 왼발 슈팅. 골문을 벗어납니다. 아, 네. 튀어나온 공을 백승우 선수가 논스톱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서동현 선수가 펀칭을 했고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백승우 선수가 한 박자 빠르게 슈팅을 이어가봤습니다만 네,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백승우 선수 오늘 경기 교체 투입에 서 있고요. 김창대가 높게 처리합니다. 헤더 떨궈졌고요. 뒤쪽에서 페네트리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내줬고요.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부산교통공사 역습 찬스입니다. 센터 서클에서 공격수자 둘 수비수 짜랍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페네티리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김승건입니다. 이번에 김승건이 막아냅니다. 정말 완벽한 역습 찬스가 찾아왔고 김소웅 선수의 주력으로 직접 돌파한 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만 김승건 키퍼가 이를 잘 막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루안 직접 오른발 슈팅 높게 뜹니다. 루안 선수가 직접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루안이 직접 잡았고 이번엔 주지 않고 직접 오른발 슈팅. 이렇게 경기가 조금 풀리지 않을 때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의 경합. 이번에 파울입니다. 화성FC의 파울. 경기 재개됐습니다. 빠른 발 우재욱 슈팅 김승건입니다. 우재욱 선수의 오른발 슈팅 김승건 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지금은 네 약간의 혼전 상황에서 곧바로 경기가 재개됐고 우재욱 선수의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건 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강태원이 처리합니다. 강태원 붙여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헤더 들어갑니다. 카이오! 화성FC 카이오가 따라가는 점수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강태현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세컨볼을 카이오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1 다시 한번 균형이 맞춰집니다. 후반 65분 카이오의 골로 1-1 따라붙는 화성FC 카이오가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경기의 균형 맞춰졌습니다. 가운데서 강태원 역습기에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왼쪽에서 이승재 페네트리 안쪽에서 왼발 슈팅 다시 한번 골! 화성FC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백승우! 강태원의 빠른 발 그리고 역습기에 이승재가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내줬고 백승우 이것을 놓칠 선수가 아닙니다. 1분 만에 연달아 득점을 성공하는 화성FC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백승우 뒤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임창석의 오버래핑 크로스 올라갔고요. 헤더 다시 한번 루안 다시 한번 슈팅 골 루안도 터집니다. 화성FC 루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이번에도 화성FC 완벽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뒤쪽에 공이 흐른 공, 루안 선수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아, 그리고 그간의 답답함을 씻어내는 멋진 세레모니까지. 루안 선수의 추가 득점이 터지면서 화성FC 후반진. 안성진 왼발 크로스 길게 올라갔습니다. 헤더! 김승근 정면! 아, 김소홍 선수가 멋진 헤딩 슈팅으로 돌려놨습니다만 김승건 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너무 한교통공사 끊어냈습니다. 스피드 대결 강영웅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결했고요. 아직 어드밴테이지 전정호 컷백 내줬습니다. 뒤쪽에 기다리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으로 연결.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키퍼 막아냅니다. 김승건! 김승건의 팔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정호 선수의 컷백 하지만 조금 길게 흘렀고 이재승 선수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 박현준 선수의 크로스를 전정호 선수가 절묘한 헤딩슛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컴볼 부산교통공사 전정호 빠른 발 이용해서 본인이 두 명 달고 갑니다. 컷백 내줬고요. 뒷발로 걷어냅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벗어납니다. 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민준 선수가 곧바로 하프발리로 연결해봤습니다만 발등에 정확히 엄기지 않으면서 네, 골문을 가운데로 연결 김창대 무디에게 오른쪽 받습니다. 서동현이 잡아냅니다. 네, 이렇게 K3리그 5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강영웅 선수의 멋진